욕먹을 거 각오를 하고 왔겠지. 우선은 무당집에 올 때 언니 배짱은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죠? 오히려 제가 그 남자하고 부인이 욕을 얻어먹어야죠. 왜? 머리가 잘못됐네. 왜? 아니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죠? 서로 사랑하는데 쟤는 아니잖아요. 번이 어디가 그 말하기 욕먹어. 번이 어디가 그 말하기 욕먹어. 만약에 애엄마가 머리 풀고 자살했어. 그건 그 여자 사정이 더 이상하네. 아니 사정이 왜 이렇게 당당해. 근데 이 여자 그 모습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 몇 년생이지? 87이요. 몇 년생? 작년? 조금 길게는 작년? 작년이나 작년 말부터 올해 때 혹시 뭐가 타인으로 인한 이게 관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 뭐 시비, 구설, 소송 있지 않아? 있어요. 그치? 본인이 소송을 걸었어? 아니면 내가 당했어? 제가 억울하게 당했죠. 당했어? 네. 당했, 억울하게 당했다? 혹시 본인 유부남 만나지 않았나? 혹시 본인 유부남 만나지 않았나? 유부남 만난 건 맞는데. 유부남 만났지? 네. 서로 협의해 만난 건데 그렇게 저를 뒤통수 칠 줄 몰랐죠. 뭐 억울할 게 뭐 있어. 당연히 유부남 만나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만났죠. 드러나보자고. 뭐 어떻게 된 건데? 아니 그 남자가 저를 너무 좋다고 쫓아다녔고 애초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유부남인 줄 알았을 때는 그 와이프와 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혼을 하고 나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싶다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여태까지 6년을 넘게 만나왔는데 지금 부인하고 짜고 저를 상간료 고소를 한 상태예요. 와이프가 분명히 정이 없다, 저만 사랑한다, 저와 새 살림을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해놓고선 지금 부인하고 짜고 저를 상간료 고소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네, 저는 지금 정신적 피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언니 멍청이야? 근데 언니 멍청이야? 당연히 내가 유부남인 자세에서 어떤 여자를 만날 때는 당연히 잠자리 안 한다. 내 부인하고 잠자리 안 한 지 10년 됐다. 앞으로 이혼할 거다. 자식 때문에 의무 방어전으로 살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레퍼토리야 그냥. 그 남자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얻고 싶은 건데?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얻고 싶은 핵심이 뭐야? 내 인생이 억울하다? 제 인생도 억울하고 보상받고 싶어서. 그 남자한테? 네. 욕먹을 거 각오를 하고 왔겠지. 우선은 무당집에 올 때. 언니 배짱은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죠? 오히려 제가 그 남자하고 부인이 욕을 얻어먹어야죠. 왜? 머리가 잘못됐네. 왜? 아니 제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죠? 서로 사랑한 게 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오케이. 사랑은 쟤는 아니야. 근데 사랑도 사랑할 사람하고 얘기를 사랑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처음엔 몰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잖아 후에는. 알았어도 이미 사랑하고 난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 번이 어디가 그 말하기 욕먹어. 번이 어디가 그 말하기 욕먹어. 만약에 애엄마가 머리 풀고 자살했어. 어? 죽을 정도까지 갔어. 그래도 과연 언니 손을 잡아줘야 될까? 아직 그런 상황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그 집에 봤을 때는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건 그 여자 사정이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사정은 맞는데 그 남자 그런 거 표현 했어 안 했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두께 생겼다 이런 말 했어? 했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닌 말대로 이 여자가 만약에 마누라 본 마누라가 갔어. 잘못됐어.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살고 싶어? 그래도 그때까지 그 말이 나올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 같은 여자로서 생각하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저는 제가 받은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어요? 피해? 피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피해는 이 범마누라가 보지 않았을까? 지금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레파토리는 어떻게 됐든 지간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내가 그 마음은 알겠어. 근데 더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 돼. 영적으로 보이는 기운을 보면 그 집 상황은 그야말로 초토화야. 여자가 막 난간에도 올라섰던 게 보여. 아파트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울면서 막 매달렸을 것 같은데 좀 헤어져달라고. 이 마누라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남자를 더 죽여버리고 왜?
왜 저, 그런데 왜더 죽여버리고 싶은 건데? 결국 와이프를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아니라. 6년 동안 저를 가지고 논 거잖아요. 뭐 이렇게 당당해, 근데 여자? 말하는데, 말해가지고 말하고는데 뭐 이렇게 당당하지? 그 모습 너무 보기 안 좋은데? 이것 봐. 정신 차리라고요. 언니 사연으로 신청해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을 이 정도로 하는 거야. 어? 만약에 언니 나한테 전벌 나왔다. 어? 진짜 그냥 손님으로 전벌 나왔다. 무료점자 신청을 안 하고 전벌 나왔다. 이래서 내가 막 뭐라 했지, 내 성격에.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합의꽃을 붙여달라는 사람도 있어. 언니도 지금 마음 같아. 이 사람하고서 붙여주십사라고 말하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그러려고. 어. 눈동자만 그러기도 남겠어, 본인도. 미안한 얘기지만 난 그런 것은 못해.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어? 내 남편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엄한데, 내 애기 아빠가, 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나도 죽음으로서 한 거 했을 것 같아. 죽음으로서 내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 배신감 때문에. 합의꽃 같은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나 말고 언니는 또 딴 데가 전보를 지금 그런 기세인데, 나보다 성격이 더 가격한 사람이 정말 맞아, 떠반기. 어? 그런 거 있잖아. 떳떳하게 눈 동그랗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든, 조강지처를 물러낸 자리는 별로 좋은 일 없어. 사회적인 무리만 일으키고 내가 악인이여라고 보여주는 모습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 버렸으면 좋겠어. 어느 무당집 가봐. 다 여고도 먹지. 언니를 손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위험한 쪽까지 생각을 해봐. 위험한 쪽까지. 정말 이 여자 죽었어. 당신 이거 악몽에 시달려가지고도 이거 어? 간뚜껑 여고도 일어나게 될 사연이야.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죽었으면은 정말 무릎이라도 가서 꿇고 빌어서 상관녀 소송이라도 취소를 해주면 정말 하늘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어?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라고요. 무슨 손해배상하고 무슨 합의꾼 같은 소리를 해. 사람 죽게 생겼는데. 자식들도 내가 봤을 땐 나이 차이 좀 있었나? 그 남자하고? 애들도 좀 다 컸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남자 몇 살인데? 저보다 9살. 그러니까 말이야. 어? 대학교 다니던가 뭔가 다 애들이 그럴 것 같은데, 어? 그럼 선생님 말대로 제가 그 남자랑 정리를 하면. 거기 집안은 뭐 따로 이혼 안 한대요? 계속 그렇게 상대를? 이혼하길 바래? 바라는 거네? 넌 못됐다 근데 일단 마지막 끝까지 인성 자체는 못된 것 같아. 내가 빌어줄 거야 잘 되게. 당신 남편이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는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네가 시집을 가서 만약에 남매를 키워 대학교 다니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았어. 너 이해할 것 같아? 아직 너 앞길 창창하잖아. 어? 뭐 9년 차이 만나가지고 뭐 어? 뭐 너 있네 거둘 일 있어? 그렇게 말하면 시원하지 않아? 너 있네 거둘 일 있냐고요. 그러니까 너 있네 거둘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대로 하고 오늘 그냥 아 그냥 심하다. 씨발 망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야심도 가지지도 말고 어? 그 여자만 바라봐. 어찌 됐든 나는 그 마누라 안 되는 죄인이다. 본인은 예전에 만났던 이 유부남 말고도 만났던 시절의 남자친구들이랑 만나도 이 성격 때문에 이 성깔 때문에 항상 이 뒷매줌이 깨끗이가 않았던 것 같아. 성질이 지랄맞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랄맞을까? 어? 이런 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좀 히스테리블 이런 거 좀 하지 마. 왜냐하면 그건 다 나중에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없앴는 거고 아버지 안 계시나? 네, 엄마랑 둘이 잘... 엄마한테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성격이 그렇게 좀 지랄맞아. 그리고 너는 뭐라고 할까? 은근슬쩍 구렁이가 담 넘어가도 지랄하다가도 그 게으른지 어쩐지 공짜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도 만났던 거지.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살아봐. 내 노력으로. 그래야 너는 보기도 찾아오는 스타일이야. 내 말 이해가 가? 자, 대부분 유부남을 만나고 이런 사람도 공짜로 뭘 좀 바란다. 예를 들어 직업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거 좀 바라는 게 있는데 너 약간 그런 여행수가 좀 바라는 데 있어.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부모한테 막 퍼붓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럴수록 네 인생이 자꾸 안 풀려. 술 먹고 막 그 히스테르 같은 거 막 엄마 너 때문에 심장에 새 가슴이야. 발랑발랑발랑거려. 너 안 돌아도 심장이 발랑거리고 술 먹고 들어와도 엄마는 벌렁거리고 심장이. 너 왜 그렇게 사니? 어? 뭐 폐린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스릴 줄 알 때 너한테는 복이 좀 찾아오는 스타일? 뭔 말인지 이해가 가? 합의꽃이 어쩌고 저쩌고, 어? 다니지도 마. 똑같은 얘기일 테니까. 응? 이상한 년, 미친년 지금만 받는 거니까. 여기나 얻어먹고 돌아다닐 질문이니까. 알았지?